괜찮아? 밤새 끙끙거리고? 곧 죽을 것 같아. 진짜? 병원 가자. 오늘 하루 회사 쉰다고 전화해. 좀 너무야 죽을래. 아이고. 아유, 하루 그냥 쉬어. 뭐 대단한 일 한다고 이 몸으로 나가. 요새 회사 엄청 바빠. 가야 돼. 나진아 씨. 엄마야? 대표님. 어제 오려고 했는데 엄마가 다 잔다고 가지 말래서. 네. 어제 회사 떠나실 때 제대로 인사도 못했는데. 집에 오셔서 반갑습니다.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? 네. 나진아 씨 여기 사는 이유가 차가 좋아서라던데 진짜예요? 누가 그러셨는데요? 아빠가요. 아, 네. 맞아요. 아, 진짜구나. 그럼 나진아 씨 차 좋아하니까 아빠한테 얘기해서 오늘 우리 차 타고 어디 놀러 갈래요? 아, 저 지금 출근해야 돼서요. 출근? 회사 가야 된다고요. 아, 그렇지. 근데 더워요? 계속 땀나요? 아, 그냥 좀. 뜨거워요, 이마가. 몸살 기운이 좀 있어서. 아, 그럼 결석하면 안 돼요, 회사? 결석은 뭐 가야죠. 왜? 참, 회사 사장님 나잖아요. 내가 안 가도 된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렇긴 한데 그래도 좀. 안 돼요? 왜요? 회사는 규칙이 있으니까. 그러면 안 되겠죠? 그럼 이 차로 태워줄게요. 아빠한테 얘기해서. 나진아 씨 아프고 차도 좋아하니까. 그것도 좀 안 될 것 같은데. 안 돼요? 왜요? 집도 규칙이 있어서. 그러면 안 돼요. 왜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아요? 늦게 오셨어요. 잘 잤어? 형, 준혁이 일어났냐? 네. 너 바둑 두 줄 아냐? 아니요, 못 두는데요. 오목은? 오목은 두는데요. 오케이, 이리 와. 나랑 오목 두자. 네. 야, 준혁아! 준혁아! 네? 너 나랑 어디 좀 갔다 오자. 빨리 어디로. 뭐야, 왜 이래? 얜 나랑 놀 건데. 아, 얘 지금 나가야 돼요. 그럼 둘이 준혁이 반으로 나눠가자. 나 솔로몬! 저는 왜 저래? 어디 갈 건데? 작은 공원에 좀 다녀오려고요. 얘 인사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래? 그럼 가서 얼른 인사만 하고 와. 네. 아버지, 검사 결과 맞아요. 우리 준혁이. 그래, 맞지? 몸 아닌 사람. 할머니! 어쩐 일이야, 아침부터? 준혁이 주려고 고로케 좀 만들었어. 고로케? 걔 어릴 때 고로케 되게 좋아했잖아. 기억 안 나? 자다가도 고로케라면 졸면서 막 먹던 거. 요 며칠새 옛날 기억들이 하나씩 새록새록 나더라. 엄마. 어?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? 아니 그냥. 내가 미친년인가? 응? 무슨 소리야? 힘들어. 준혁이 말이야. 아무래도 내 감에. 또 그 소리야? 왜 그래 진짜? 엄마 지난번에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런 검사 잘못 날 확률 없대. 진짜인데 아니게 날 확률은 있어도 아닌 게 진짜로 날 확률은 없다는 거야. 그건 아는데 검사 결과 나오는 날 걔 태도도 아무래도 좀 이상하고 심부름센터에서 성공보수 노리고 나쁜 짓 한다는 얘기도 들은 게 있고. 그래서 뭐 어떻게 하고 싶은데. 유전자 검사 다른 병원에서 한 번 더 해보면 어떨까? 니어스미요! 꼭 그래야겠어? 준혁이 아면 상처받을 텐데. 그러니까 몰래. 아 뭐야 그게! 그래 다시 해봐 그럼. 그렇게 마음이 계속 걸리면 다시 해야지 뭐. 아 다들 왜 그러냐? 아 뭐야 그게? 아 검사를 너도 도와. 지난번 환불한 가방 그거 사줄게. 한번 최선을 다해볼게요. 머리털 다 뽑아도 되죠? 진짜 농담할 때야? 뭐 어차피 진짜 준혁인데 한번 하나 두번 하나 똑같은 거잖아.